우선 어려운 일을 맡아주신 우상호 위원장한테 축하 이전에 감사의 표시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. 전 어려운 일 맡으셨어요. 비대위원장은 원래 비대한 사람 전문인데 앞으로 기대합니다. 긴 얘기는 생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2분짜리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당은 계파가 있어야 당연해요. 민주주의 정당의 당원성이 배제되고 할 말을 못하면 그건 정당이 아니에요. 더군다나 민주정당의 가장 효시고 전통에 빛나는 민주당에서 누구든 할 말은 다 해야 된다. 이런 게 기본입니다. 다만 배제하는 논리를 자꾸 개재하면서 남 탓하는 사람들, 더군다나 패배 이후에 그냥 패배도 아니고 지금 연달아 내가 볼 땐 3연패했는데 서울시장 보선 그 이후에 그때도 내가 예고편을 여러 번 했어요. 그리고 바로 이어진 대선, 그리고 이어서 바로 지자체 선거, 이 중요한 전국 단위 선거, 관심 있는 선거에서 연패했어요. 그런데 이때 여기서 물론 책임 문제를 분명히 규명하고 그거에 따르는 그 소재를 분명히 하는 이것이 민주정당에서의 기본이죠. 그리고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잖아요. 그 사람들이 다 너남적 없이 무슨 책임이 많아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후보로 나갔던 사람 졌으니까 책임져요. 그리고 당을 이끌었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그리고 이끌어갔던 그냥 상징적으로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어요. 근데 문제는 남 탓하면서 서로 싸우는 자중질환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. 계파가 자기네만 독점하고 자기네만 모조리 다 갖겠다고 이런 상태에서 싸움이 나서 하면 내가 늘 예를 듭니다만은 배 난파선 위에 사가지고 선장되려고 서로 싸우다가 배가 가라앉으면 결국 다 죽는 줄 모르고 나는 지금 상당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. 공안 통치라는 말이 있었어요. 자유당 10년, 박정희 20년, 전노 5년, 5년 30년 전부 다 육법당이니 육사 출신 군인들하고 법대 출신들 검찰하고 이렇게 해서 공안 통치를 계속했어요. 근데 슬슬 그런 위기가 우리는 엄습해 온다고 우리는 느껴요. 피부로 느껴요. 이때 전통적인 민주정당이고 개혁정당인 민주당에서 이 일을 온몸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다 결국 그들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일로 간다라는 예고편이 나는 섬찟섬찟할 정도예요. 검찰 위주의 인사라든지 그 이후에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든지 여러분도 아다시피 검수완박이라고 그러는 그 대목에 있어서 가장 여기 계신 박병석 의장 때 여장이 주재하에 양당이 원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합의했고 그 합의를 의총에서 의결했고 그리고 그것을 인수위원회에서 옳다고 얘기한 그 건이 그대로 어느 장관 후보자 하나 그 당시에 말 한마디로 뒤집혀지는 걸 보면서 이런 여당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걸 다시 잘 생각해야 된다. 아까 어느 어른이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정신으로 노무현 정신으로 그들의 우리들의 함께했던 그 정신으로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어느 때보다 단합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